우리 조상 천도하시느라고 식구들이 좀 법회 때보다 더 많은 것 같소? 뭐니 뭐니 해도 무슨 공부 공부해도 우리 가족 위한 것이 최고네. 영가천도 백중을 기해서 77일 이전부터 오늘이 뭐 37일째 되는 날이라 그러죠. 여러분이 조상, 자기 집안의 조상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 기간으로 이렇게 매일 여기 오셔서 지금 열심히 경 읽고 염불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 우리 집안 어른들이 천도가 잘 될까?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 이거 스님들이 일러줘서 그거 잘 알고 지금 하시고 계시지요? 대답이 없는 것이 지금 명확하니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르시나 봐. 몇 차례 얘기했을 거예요. 기도라는 건 자기 정성인데, 자기 정성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 정성을 어떻게 내가 바라는 대상에 접근을 시킬까? 그게 진정한 접근성으로 인해서 큰 힘이 될까? 이런 거를 이제 옛날 어른들부터 알아야 된다 해서 이러한 순서로, 이러한 방법으로 해야 가장 효과가 있다 해서 여러분들이 그 참고서로 볼수 있는 기도 순서들이 가장 잘돼 있는 게 천수경이에요. 천수경 순서대로 이렇게 보면은 모든 기도가 최초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부처님께 먼저 회향을 하고, 부처님께 의존하고, 부처님께 가피를 원하고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부처님께 귀의를 해야 돼. 부처님이 하시라고 한다면, 부처님의 뜻이라면, 부처님이 일러주신 진리라면, 절대적으로 나는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게 귀의란 말이야. 그래서 기도를 시작해서 몸과 마음을 정갈히 청정히 하고 천도제를 한다든가, 아니면 살아있는 그 어떤 목적을 향해서 내 정성을 다한다든가. 오늘 같은 경우는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우리는 알수 없으나 과거에 살아생전에 지은 공덕으로 좋은 데를 벌써 가셔서 내 천도의 정성이 필요치 않을 분들도 많이 계실 것이고, 그런데 내 삶으로 보나 뭘로 이 세상의 흐름으로 볼때 아직도 뭔가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가시고자 하는 길을 제대로 못 가시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염려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부처님부터 정해져 있는 이 좋은 날짜에, 우람분절이라고 하는 좋은 날짜에 맞춰서 이렇게 정해진 날짜에 기도를 하고 정성을 한다는 것은 효과가 더 훨씬 크다는 것. 그건 우리가 이제 다 아시는
그런 일들이지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나라의 절마다 오늘이 이제 37일 되는 날이고 4주 후인 한 달 뒤에는 이제 백중날이 다가오는데 그 49일 동안 정성을 다해서 정성을 다한다는 건 뭐냐 이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의 최대점은 뭘까? 내가 무엇인가 그동안의 선행, 선근을 쌓아서 지어놓은 공덕이 작게는 이만큼이라도 힘이 있다면, 그 공덕이 쌓아져 있다면 이것을 최대한 오늘 다 쓰겠다. 누구를 위해서? 오늘 내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 조상을 위해서. 그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하든지 그쪽 대상에게 내 힘이 이렇게 미쳐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말로만 내 것 갖다 쓰시오? 그래놓고 내 속마음에서 안 주면 못 갈 거 아니라. 그러면 이건 기도가 아닌 거지. 진정으로 내 모든 것, 나중에 내가 쓸 것은 오늘 이후로 내일부터 또 성근 쌓아서 생긴 걸로 내가 미천을 삼더라도 지금까지 쌓아온 내 모든 공덕이 이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으면 그 모든 것을 다 쏟아내서 우리 먼저 돌아가신 어머니, 아버지, 할아버지 또는 갑작스럽게 가신 일가, 친척, 형제간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다 쏟아내서 베풀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것이 이제 정성의 표현이에요. 여러분 유인물에 지금 그 오늘 해보에 이거를 내가 어제 우리 이 국장한테 요구를 했는데 여기 지금 한문으로만 돼가지고 해설이 안 돼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헌식소라 그래가지고 헌시 바친다 뭘 밥을 진지를 영가에게 올리는 이 소라는 것은 말씀이지 이 얘기요. 이게 밥식자입니다. 밥식자. 아 우리 중생세계 우리 중생들은 삶이 어떤 거냐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지금 인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 우리 중생이 제일 자기 자신에서 중요시하는 게 내 몸뚱이 중요시해. 몸을 내 몸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해서 건강하게 가꾸려고 하고 이쁘게 가꾸려고 하고. 뭔 보약을 먹어서 그냥 뭐 나는 표현을 잘 못하겠어. 얼굴을 뭐 어떻게 해야 탱탱하니 이쁘고 피부가 곱고 하는지. 그 중생들의 삶 중에 거의 이 몸을 위해서 모든 걸 투자를 한다고 이 삶 자체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냐면은 목숨 명자를 써서 이 목숨 오래 살겠다 건강하게 살겠다. 오래 살아가지고 얼마만큼 오래 살라고 아는 친구, 아는 사람, 또래들 다 죽고 나서 더 혼자 살아가지고 뭐를 무슨 재미로 살라고 그렇게 오래 살라고 하는지 몰라? 거기에다 목숨에다 목숨을 바쳐. 그리고 또 하나 뭐 그중에도 많지만은 크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것을 유지하려고 이런 것을 뭐 지탱하려고도 하겠지만 재물, 재물의 모든 걸 다 봤죠. 재물을 얻기 위해서, 재물을 취해서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별 짓을 다 한단 말이지. 몸뚱이, 오래 살겠다는 목숨, 그리고 이 재물, 뭐 그걸 또 확장하면 재색, 식명수도 되고 여러 가지가 많겠지만 우선 이 세 가지에 아주 그냥 혈안이 돼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우리 중생들이 일생을 서로
더 많이 더 크게 내 것으로 하기 위해서 싸우고 전쟁하고 시기 질투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평생을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삶이야. 여기 70년, 80년 그렇게 살았는데 지금 쌓아 모아놓은 게 얼마쯤이나 돼요, 나? 그런데 이 세상을 같이 살면서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 이게 보살의 삶이라. 보살도 우리께 화연보살이겠지만은 중생세간에 살면서 똑같아. 몸뚱이. 몸뚱이를 위해서 하는데 그 몸뚱이는 보살의 몸은 보통 몸이라 안 하고 무슨 몸이라? 법의 몸이다 그래서 법신 그래. 그리고 보살심으로 사는 중생, 화연보살은 또 이 같은 목숨인데 그것은 무슨 목숨이냐? 지혜의 목숨이라 그래서 해명 그러는 거야. 지혜로 살아. 왜 보살은 지혜로 살까? 애초에 지혜를 갖춰놓고 지혜로 이 세상에 들어온 사람들이야. 시성정각할 때 그 이룰 성자가 지혜로 이 세상에 들어 지입삼세야. 성불하는 순간이 지혜가 삼세에 이 세간에 들어갔다. 지혜로 이 세상에 왔다. 들어온 거야. 그래서 그이들은 이 세간에서 나고 죽는 생사의 세계라고 하는 이 세계에서 살면서도 지혜로 들어와서 지혜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마음대로 가고 장애가 없어. 무장무해라. 장애 없이 사니까 오늘 때 오는 것도 아니고 갈 때 가는 것도 아니면서 베풀고 살아가. 그래서 보살의 몸은 법신이요 보살의 목숨은 해명, 지혜의 생명이라. 그래서 무한해. 금방 돌아가신 것 같아. 열반을 보였지만은 진짜로 열반하신 게 아니란 말이야. 우리한테 잠깐 이런 것이 죽는 것이란다 라고 배해주는 게 열반이. 부처님이 탄생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 눈앞에서 이렇게 80년 살다 가신 열반을 보여주는 것은 인간에게 이런 연민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람이 살다가 정들어서 살았는데 어느 때 되니까 이렇게 가네 그러니까 슬픔도 주고 이런 것을 몸소 체험으로 이렇게 교육시키기 위해서 탄생과 열반이 다 있다고 안 그랬어? 이 사바세계에 그렇게 오신 지혜로 들어오신 보살의 삶 중에 또 하나가 재물이 있는데 그 재물도 법제야. 법제, 법시. 뭔가 좋은 일을 하려도 뭔가 베풀어 줄 것이 있어야 되잖아. 이게 법시물이 있어야지. 그래서 그 법신과 해명과 법제로 보살은 이 세상의 삶을 누린다. 중생하고 중생의 삶과 다르죠? 자, 우리 조상들이 천도하겠다라고 여러분이 마음먹은 우리 앞에 가신 분들이 살아생전에 어떻게 살았을까?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본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저 세상 가면은 저 세상은 이 세상하고 어떻게 다른가? 저 세상도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똑같아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 저 세상에서도 지어놓은 게 많으면 부자로 살고 지어놓은 거 벌어놓은 거 없으면 가난하게 살아.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던 것 가지고 가지는 못하잖아. 물질적으로는. 그런 것 같지만 저 세상에서도 이 세상에 살던 것 다 쌓아가지고 가지고 가. 빚이 많이 져가지고 가면 거기서도 빚을 갚아야 돼. 그런데 이 세상 삶이 우리가 아까와 같이 이렇게 보살의 삶과 달리 살아가는 중생의 삶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도움되는 삶을 얼마나 살았을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마이너스 된 삶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똑같이 보면 돼요. 우리가 살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 우리가 사는데,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의식주가 제일 중요하지요. 의식주 중에 깨먹고도 살 수 있지만 밥 못 먹으면 굶어서 죽잖아. 그게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예요. 이 먹는 것이 지나치면 병이 되기도 하고 너무 못 먹어도 영양이 없어서 죽고 이만큼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중요한 것이 밥 먹는 일이듯이 저 세상 가신 그분들한테도 첫째 아무리 좋은 법문을 큰 스님 모시고 해주고 하려고 해도 배고프면 그게 귀에 안 들어오잖아요. 금강경,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그래서 제사를 모실 때 먼저 부처님께 귀의하고 염불을 하고 청원을 해가지고 먼저 헌식에 밥을 대접, 진지를 대접해야 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유인물이 헌식소라 진지 차려놓고 자식이 하는 거예요. 그래, 이게 그만큼 중요해. 배가 좀 든든하고 부르고 또 밥을 좋은 것을 일하고 주면은 아, 밥도 맛있는 거 주는 거 보니까 좋은 일도 있겠고 좋은 미래가 보이는구나. 이 중생 길들이는 데는 첫째, 중생이 좋아하는 것을 먼저 해줘라. 그게 보살심이야. 그게 열악지심이고 발고지심이야. 자비. 자비의 자자가 열악. 상대에게 일단 즐겁게 해줘라. 그래서 중생이 좋아할 것 같으면 뭐든지 해내는 게 그게 보살이야. 노래 좋아하는 사람한테 노래 불러주는 가수도 보살이야. 마술 좋아하는 사람한테 기막힌 마술 배워주는 것도 보살이고. 그래서 보살들은 중생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온갖 것을 다 익히고 배운다 그랬어. 오늘 법문이 화엄경 공부한 사람들 대놓고 하니까는 쉽네. 다 끄덕끄덕 말만 하면 알아들어서. 그래서 여기 진지 대접하는 건데 여기에 한문으로만 해놔. 스님들이 책 보고 늘 49제 지내고 어쩌고 할 때, 해든 염불 쪽에 하나요. 여러분이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거예요. 그걸 내가 번역물을 안 보내줘서. 향설 5분지 진향이라, 향은 5분 법신의 향을 태우고, 여기 향 한 줄을 이제 제사 모시기에서 딱 꼽자네. 이거는 무슨 향이냐? 오분 법신의 진향, 참향이다. 오분 법신 향은 뭐예요? 오분 법신. 계정해, 이게 사막이죠? 계정해를 갖추면은 해탈이 돼. 자유롭다. 공부가 제대로 되면은 매사가 장애가 없이 자유로운 거예요. 그것이 해탈이에요. 계향, 정향, 해향. 여러분이 공부 많이 했으니까 설명 안 해도. 그것을 마치면은 자유자재한 몸이 돼. 그게 해탈향이. 그러면 나만 자유로우면 되느냐? 해탈 직연향. 그런 것은 남을 위해서 모든 직연이 생겨야 돼. 이 세상을 다 아는 것. 그래서 오분 법신향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라는 얘기예요. 부처님. 부처님의 지혜예요. 부처님의 지혜의 향을 딱 꼽아. 뭐 때문에? 이 향기 맡은 모든 영가여 부처님 지혜를 습득을 해라.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향을 한 주 꼽아도 보통 일반 향을 꼽는 게 아니고 부처님 향, 오분 법신 향을 꼽는다. 향을 사른다. 이 향 설자는 옛날에 설자고 요즘은 열자라고도 하는데 그거는 태운다 소리고. 그렇게 향을 꼽아서 무엇을 권장하는가? 훈발되지 큰 지혜, 아까 말해 부처님 같은 지혜를 훈발하시오, 내시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등을 켜는데, 이 등도 등이지만은 이 촛불을 앞에 또 켜지요? 이게 등이란 말이야. 등은 어떤 등이냐? 반야지 명등이라, 반야, 지혜의 밝은 등이란 말이야. 이 등불을 켜. 목적은 뭐야? 우리 바람은? 조파 홍구라. 그 불빛이 조자 비춘단 말이야. 홍구 깊은 어둠의 길, 어둠을 파괴해 부신다. 어둠을 부시는 게 불이야.
그게 내가 촛불을 하나 켜도 지혜에 이르지 못하고 어둠에서 허덕이는 우리 조상 영가들이여, 이 촛불은 그 어둠을 깨부시는 촛불입니다. 이런 뜻이요. 이해되지요? 안 써도 나중에 안 잊어먹을까? 그 다음에 또 요 청숨을 차를 한 잔 올리잖아. 다. 다헌 차를 바친다, 올린다. 차는 어떤 차냐? 조주지 청다라. 조주라고 하는 것은 옛날 우리 조사스님이야. 조사스님이 늘 마시고 저 후학들을 제접할 때도 이 차로 다 했어. 그 조주스님 간단히 얘기하면은 큰 도인 조사스님인데 공부하러 묻는다고 어느 스님들이 이렇게 와서 인사를 하면은 전에 여기 한번 온 적이 있었던가? 그러고 그 수자한테 물어. 아닙니다. 오늘 처음 왔습니다. 그래? 차나 한잔하고 가게. 끽다거. 또 다른 스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절을 하면 전에 여기 온 적이 있었는가? 예, 전에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 차나 한잔하고 가게. 그것도 끽다거. 그 원주 스님이 이라고 지켜보다가 큰 스님 아니 여기 왔다 간 사람도 차 한잔하고 가라가고 처음 왔다 가는 사람한테도 차 한잔하고 가라가는데 왜 그러십니까? 원주야! 그러니까, 예? 차나 한잔하고 가거라. 요게 조주지 청다요. 조주 스님은 이 차 한잔 주고 차 한잔 거량으로 공부하는 후학 수자들을 이렇게 제접해서 탁탁 눈을 뜨게 만드는 분이야. 그런 차란 말이야. 이 청수물이 보통 차가 아니고. 그런 차를 이리 올렸다. 무슨 뜻으로? 돈식할정. 정이라고 하는 것이 뜻정자인데 이게 정식이라. 중생들이 모든 것을 알고 보고 듣고 한다는 게 이게 식정을 말하는 게 이 정식에서 나온 거야. 부처님같이 청정한 지혜에서 나온 지혜가 아니라면 정식이라는 게 보통 우리 중생의 아르말인데 사람이 어떻게 생겨서 어떻게 태어나느냐 하면은 여러분이 그 전에 공부를 다 했던 것들이요. 안입이 설신의라고 하는 것이 근을 넣으면 육근이고 거기다가 진을 넣으면 육진이고 그 육근과 육진이 이렇게 상대하면서 아르마리가 생기는 것이 육식이란 말이야. 그런 게 이런 거요. 눈으로 무엇을 이라고 딱 보는데 이 눈은 육근이잖아. 눈에 보이는 거는 육진 경계라면 색진이란 말이야. 여기서 딱 보고 사람이다 등이다 그러는데 이것을 보면서 이렇게 생긴 것이 등이고 이렇게 생긴 게 사람이다라고 결정 질 때까지 어떤 과정이 있느냐. 근이 진을 상대로 아르마리를 내서 전달병한테 제7식이라고 그러는 거야. 제7식을 그래서 전송식, 전달한다. 영송을 보낸다. 그래서 어디한테 보냐, 심왕이라고 하는 저 제8 아레아식한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울긋불긋 불 켜면 아주 그냥 예쁘고 저런 것이 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게 그러면, 그래? 그러면 아레아식이. 아레아식을 뭐라 그러면 함장식이라고 그러거든? 모든 것을 다 그 포함해서 갖추고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딱 요즘 컴퓨터에 뭐 넣으면 요건 이것, 이거는 저것 하듯이 그 함장식에서 판단을 내려. 그게 심왕이야. 그런 것은 등이라고 한다. 그런 건 사람이라고 한다. 사람인데 그런 것은 여자라고 한다. 여자인데 위에 하나는 입고 하얀 원피스에 밑에는 저 파란색 치마 입었더나 그건 바람일 합창단이란다. 이라고 아는 거야. 그러면은 그 함장식에서 다시 제7식 전송식한테 그렇게 전달하면 전동식이 눈한테는 그렇게 말을 보여주고 그러면은 안식은 아 사람이구나 등이구나 귀는 사람 소리구나 사람 냄새구나
사람 맛은 모르겠다. 사람 맛이네. 접촉해보고 사람이네. 제 전 육식이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말하는 이제 이것을 유식적으로 설명하는데 여러분은 그동안에 화엄경 배우면서 이 세상은 일체 유심조, 이 마음심자, 마음이라고 할 것도 없는 그 마음 같은 그 하나가 비로자나 법신지인 보광면지고 그게 근본 부동지다. 이 세상의 모든 일진 법계는 근본 부동지인 보광명지, 법신, 비로자나 법신지가 세상을 이렇게 드러난 운용된 거다. 그게 법신지는 몸뚱이 쳐요. 이 세상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삼라만상이라는 이 법계는 법신지의 운용이야. 인연 따라서 산이 생기고 인연 따라서 사람 생긴 거에 불과하다. 우리는 이렇게 원돈문으로 공부를 했어. 그런데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딱 볼 때 중생들한테 원돈문으로 얘기해서는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듣게 생겨서 차제법으로 하나하나 일러줘. 하나 뒤에는 둘이요, 둘 뒤에는 셋이다. 그래서 이렇게 유식, 눈, 귀, 안, 입이, 설신이 육군이 있고 육군 경계가 육진이고 거기에서 아르마리가 육식이고 그걸 총괄해서 이 아리아식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이 내가 말하는 근본 마음이다. 그래서 유식 쪽에서는 이게 심이 팔식이야. 그렇게 하나하나 일러주고 사람이 태어날 때 자꾸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는데 이 식이 제8 아리아식이 사람 마음같이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다음 생활을 이것이 이어해. 엄마 아버지가 좋아가지고 눈곱 만지고 귀 만질 때 좋다 해서 쏙 들어가면 그게 이제 입태라. 응? 인연 있는데 가가지고. 그래서 36주, 38주쯤 지나가지고는 이제 다시 또 태어나. 그게 제일 먼저 들어간 게 그게 아리아식이 들어가는 거거든. 그게 함장식이라 일체 모든 것이 될 수도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씨앗이란 말이야, 씨앗. 그 씨앗이 엄마, 아버지 뱃속으로 들어가서 인연 따라서 사람으로, 남자로도, 딸로도 이라고 태어나고 그러는 거야. 그것이 또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여러분이 지금 내가 늘 하는 얘기요. 오늘 출해서 얘기했지만 오늘 천도제 할 때 이제 죽음이 연관되는 건데 죽은 뒤에잖아요. 그런데 죽기 전에 여러분이 조심을 해야 되는 것이 지금 이렇게 좀 생각해야 돼. 요즘 세상이 우리 보통 삶의 표본으로 벗어나는 이 세상의 현상들이 너무나 많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짐작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야. 사건, 사고들이. 어떻게 사람으로서 저런 짓을? 이런 게 사람 목숨 몇백 명 전쟁에서 일으키는 건 이렇게 죽이는 건 막 신경도 안 쓰는 것 같고 이 귀한 생명을. 또 우리나라에서만도 어떤 사건, 사고를 보면은 젊은 애들이나 나이 70, 80을 먹으나 속이 알이 안 찼어? 하는 짓거리 보면 주위 상상이 안 되는 일들이 너무 많지요. 한마디로 100%는 아니겠지만 우리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요. 어린 애들에서 늙은 노인들까지요. 옛날에는 젊은이만 그랬지만 무엇인가 그냥 불만으로 화가 잔뜩 차있어.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독품은 저 두꺼비 그냥 배이라고 불러있듯이 불러서 누가 그냥 건들기만 하면 그냥 막 폭발할 것 같은 이웃 죄송해요. 오늘 여기 온 사람 빼고 온 사람들이 그냥 화가 잔뜩 차가지고 나를 그냥 건들기만 해봐라. 어디다 풀어도 풀 거다. 그래가지고 상상할 수 없는 이 사건들이 생기잖아. 그 화가 꽉 차서 그래. 내가 봐도 그래. 내가 봐도 이게 화가 꽉 찼는데 이 화가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왜 이렇게 예전같이 잘 살고 있는데 지금 더 그럴까? 우리가 이걸 좀 줄이는 방법이 있어요.
기왕 생긴 화 죽이기 어려운데 오늘 하루도 우리나라에서 아니면 지구촌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태어나고 할 거예요. 임종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될 때다. 임종을. 보세요. 여기서 죽으면 저쪽에서 태어나는 거겠지? 그럼 태어남이 시작이면 죽음은 끝이란 말이야? 그런데 저쪽 태어나기 전에 태어난 준비가 여기서 죽어가는 거란 말이야. 그게 임종이야, 우리가 볼 때. 임종할 때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 왜? 태어나면서부터 저쪽에 태어나고 응애 하고 울고부터 화가 잔뜩 품고 태어나서는 안 되겠다. 그 화를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사춘기 지나고 10대, 20대가 되면은 그 화를 발산할 아까 말해같이 그냥 이 부풀어 있는 화합병이 생겨가지고 뭐만 부딪히면 그냥 아무 일이 옳은지 그런지 모르고 일을 저지르잖아. 이게 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데 그 화가 전생에서부터 이전에 임종할 때부터 품고 온 것이 너무 많더라. 임종 시에 평소에 살아가면서 임종할 때 늘 얘기하는 거 그런데 요즘 우리의 실생활이 임종할 때 보면 병원에서 거의 죽는데 옛날 집에서 죽을 때는 그런 것을 좀 지킬 수 있는데 병원에서 죽으면서 의사가 딱 짚어보고 심장이 멈추면 죽었습니다. 그 순간 1초도 안 기다리고 헝겊집이 쉬어가지고 그냥 여기저기 콧구멍 똥구멍 뭐 냄새 날 것만 막아버리고 몸을 쭈물럭거려가지고 뭐냐 이리 눕혔다 저리 눕혔다 목욕시키고 옷 갈아입혀가지고 그냥 저 시체실로 끌고 가버린다. 그 순간이 기가 막힌 시간들이요. 뭐냐? 여러분들이 안 죽어봐서 모르고 또 죽어봐도 잘 모를 거예요. 공부 안 하면. 사람이 죽을 때 어떻게 죽느냐? 지수화풍 4대하고 5원 10까지 해서 5원이 뭉쳐가지고 생긴 건데 이게 죽을 때 제일 먼저 늘 여러분이 아는 거니까 빨리 갈게요. 바람이 움직이는 기운이 빠져. 그러니까 죽을 때 되면 풍 맞았다 그래가지고 못 움직여. 눈만 끔뻑끔뻑 말아. 그러니까 이게 움직이는 근육이 없으니까 말도 못해. 근육이 죽어가지고. 바람이 먼저 빠지고 그 다음에 뭐가 빠질까? 몸에서 체온이. 체온은 뭐 따뜻한 기운이야. 그러니까 따뜻한 기운이 빠지면 시체가 되죠. 시체가 차가워요. 여기서 중요한 게 체온이 아직 남아있, 심장은 끊어졌더라도 체온이 남아있는 동안은 죽음이 아니에요. 애로부터 체온은 목숨하고 체온하고 아까 말하는 아리아식이 처음에 제일 입퇴할 때도 아리아식이 먼저 입퇴를 들어오고 나갈 때도 이것이 제일 나중에 나가. 그 식심, 그걸 정식이라고 그래. 아까 내가 정에서부터 얘기가 시작하는데 이 정식인데 아리아식이 제일 나중에 빠져나가. 그러니까 이 따뜻한 기운하고 아리아식이 빠져나갈 때 이것이 목숨이 끝났다 그래서 목숨하고 이 세 가지를 하나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식어야 되는데 숨이 딱 끊어진 데부터 심장에 왠지 멈추니까 그동안에 따뜻했던 것이 식으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안 해요? 그 시간을 기다려주는데 현대 병원에서 죽고는 그 시간을 안 기다려준단 말이에요. 안 기다려주니까 어떤 현상이 나오느냐. 적어도 2시간 내지 3시간은 기다려줘야 돼, 이게 식으려면. 뭐 식어가는 데는 여기서부터 식은 사람이 있고 발바닥에서부터 식어 올라가는 사람이 있지.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뭐 법문도 들었고 나중에 할 일이고. 그게 식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한데 왜 필요하냐. 부처님이 분명히고 옛날 경이들 한 예로 달기왕이 평소에 불사도 많이 하고 왕노릇하면 좋은 일 많이 해서 극락가기는 따놓은 당상인데 임종이 가까워져가지고 라고 신하들이 부채 들고 부채 주라고 있고 여기서 지켜보고 있는데 숨이 딱 끊어져서 꼭 의사가 진단하듯이 대왕이 이제는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시가 부채 들고 있다가 그냥 깜짝 놀라서 들고 붙이고 있던 부채를 달기왕 누워있는 왕 얼굴에 떨어뜨려서
이만큼에 떨어졌지만 이게 얼마나 아파? 어느 정도 아프냐? 요걸 그렇게 표현했어. 아기가 태어난 것은 너희 엄마들이 참 대단한 분들이야. 거북이 등 껍질을 산 채로 뜯어낸 것 같은 아픔이라고. 이런 정도의 아픔이. 그리고 여러분 감기 독감 걸려가지고 몸살 났을 때 머리카락 하나만 만져도 그냥 면도칼로 살을 찢는 것 같이 아픔 경험들은 해봤지요. 그보다 10배, 20배면 얼마나 아프겠어. 아무리 평소에 수행 좀 했다 하는 사람이라도 그 아픔이 순간적으로 자기도 준비도 안 됐는데 딱 왔을 때는 화가 확 나는 거야. 그 화가 난 채로 숨이 딱 끊어져 죽어. 그 대목이 중요한 게 뭐냐. 열에 여덟, 아홉까지 보편적인 사람은 크게 선량해서 재판받기 전에 극락으로 끌고 가버리든가, 재판받기 전에 너는 재판받을 것도 없어 그러고 지옥에서 먼저 끌고 가버리든가, 요게 한 1%, 10%, 20% 될 수 있어. 넉넉히 잡아주고, 나머지 8, 9할은 보편적인 삶에 크게 악하게 살지도 않고 크게 선하게 살지도 못했어. 이런 사람들은 재판 좀 받아야 돼. 끌고 와서. 그런 사람들은 어느 때가 제일 중요하냐? 관문이 마지막 숨 거둘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숨이 넘어가느냐, 저 세상 시작을 하느냐가 제일 중요해. 그래서 여러분한테 늘 얘기해. 집에 남아있는 분들 계시거든. 임종할 때 손대지 말고 몸에 만지지 말고, 뭐 긴 금강경도 5천자나 되니까 복잡하고 늙은데 그냥 그거 따라하기도 어렵고, 반야신경 줄인다 해도 그것도 어려우니까 나무아미탑을 6자만 해주라고 그러잖아. 거기에 모든 게 함축되니까.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이 그냥 온 자식 손자까지 모여가지고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을 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나무아미탑을 나무아미탑 하다가 숨이 넘어간단 말이야. 이게 최고의 마지막 임종 때 좋은 방법이란 말이야. 염불해줘라, 염불해줘라. 큰 화엄경 공부하고 뭐 했던 저 서산 스님이, 저 청량국사니 이런 분들도 다 염불한 사람들, 마지막에. 옛날에 영명선사 그 사료관 내가 법문을 해줬잖아. 참선 아무리 잘해도 염불 잘하지 못하면 안 되고, 염불은 잘하면은 열이면 열 다 구제받지만 참선 잘하다가 염불 안 하면 죽을 때 겁내가지고 두려움, 완전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그 염불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임종 뒤에 손대지 말고 두세 시간. 그러니까 화가 그냥 아픈데 말은 못하잖아. 그렇게 해서 넘어갔으니 화가 난 채로 달기왕도 안 좋은데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큰 스님 법문을 하니까 성근이 있어서 다시 돌아왔는데, 화가 나서 죽으면은 태어나는 생명체들이 주로 뭔 줄 알아요? 뱀 같은 그런 독한 것들로 태어나는 거예요. 고양이 막 이런 걸로. 조심해야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임종에 그렇게 이런 것을 인과를 무시하고 이런 법문을 안 들었기에 집집마다 죽자마자 이조가 살아생전 산 사람들 위주로 초상을 치르려고 임종을 맞이하니까 그냥 산 사람 위주로 몸 깨끗이 하려고 목욕시키고 옷 입히고 똥꼬 맞고 막 칠공에 있는 건 막 솜으로 틀어 막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겠어. 자식 아니라 그 이쁜 손자라도 화를 안 날 수가 없어. 그 아픔 속에 보통 중생이라. 그 화김에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말도 못하고 저쪽에 태어나서, 그렇게 태어나서 그 화풀이를 못한 놈들이 이 시절 인연을 만나서 자기도 모르게 아무데나 화풀이를 해가지고 이 사건 사고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전쟁이 터지고. 요런 영향이 크다고 봐요, 안 봐요? 자, 제사를 모실 때 요런 것을 우리가 공부해서 깨닫고 그런 마음으로 정갈히 정성을 바쳐줘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모르면은 멍텅구리 같이 모른 채로 가서 조상 뭐 남아 하니까 따라서 하는 식으로 하면은 거기에 무슨 영향이 있고 무슨 정성이 거기에 미치겠느냐, 이 말이야. 정식
이런 정식을 쉬어라. 조주 차 한 잔, 조주 스님의 차 한 잔 주듯이 이런 맑은 청, 청숨을 올리면서 이건 조주 스님의 큰 법력 있는 차입니다. 이것은 이런 식정을 멈추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대접을 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과일을 이라고 차려놓고 대접하자. 이 과일도 보통 과일이 아니야. 어디 뭐 여기서 걸음주고 멋져서 키운 그런 과일이 아니고 저 신선들만 먹는 선도지 진품이란 말이야. 그 과일로 식욕을 돋구고 한 일미를 받아들여란 말이야. 그 다음에 그 과일 먹으면서 저 식욕 돋구고 해서 기운 차리라고. 여러분도 밥 먹고 나서 과일 먹지요, 한쪽씩. 그 다음에는 식진, 향적지, 진수. 이 밥은 뭔 밥이냐? 향적이란 말은 상적 부처님을 말하는 거예요. 향적 부처님의 밥이야, 이 밥은. 부처님이 자셨던 밥인데 이 말은 어디에 나오냐면 유마경, 저 향적부품, 뭐 옛날에 내가 법문했을 거예요. 문수보살이 유마거사한테 병문안 가는데 대중들이 따라가가지고 유마거사하고 대화하는 중에 너무 그냥 법문은 잘 하시는데 중에 사리불이 아이고 배가 고프다 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대화 중에 유마거사가 속마음을 알고 그래 너가 배고프제 내가 너가 상상도 못한 좋은 밥을 내가 대접하마. 이후로 수직으로 42 항하사급을 쭉 올라가면은 중향세계라고 했는데 거기에 부처님이 향적 부처님이라고 계신다. 그러면서 그 세계를 봐라 라고 촥 신통으로 보여주니까 저 40 항하사급 위에 하는 그 향적 부처님 세계가 나오고 지금 마침 부처님이 대중들하고 일하고 공양을 하고 계시는 거야. 여기 가서 이제 부처님 잡수고 남은 밥 저거 내가 안부도 전할 테니까 가서 심부름해서 가져올 사람 그러니까 아무도 손들지를 않아. 누가 호기심에 보내주면 갈란다고 하기도 싶었는데 문수보살이 은근히 제재를 했어. 그게 할 수 없이 유마거사가 당신이 신통으로 심부름꾼 화염보살을 하나 딱 불러. 가서 그동안에 향적 부처님 문안 드립니다. 건강하시냐고 아프시지는 않으냐고 안부를 묻고 내가 그런다고 밥 좀 잡수고 나온 밥 좀 주시해서 얻어와라. 그래서 보냈어. 그 화염보살이 향적세계를 순간에 딱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가서 그것이 다 보여 여기서도. 그 향적부처님이 유마거사 안부 묻으러 이렇게 합디다 그런 게 그래 잘 왔네. 그러고 잡수고 나오면 이 밥을 이라고 바로 하나에다 딱 담아주었어. 그쪽 대중들이 그쪽 향적세계 대중들이 아니 저희는 어디서 온 어떤 사람이요? 그런 게 부처님 저 32 항하사 수직으로 내려가면 사바세계라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부처님은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계신다. 그 제자들 중인데 거기에 저 유마거사라고 아주 큰 거사님이 계셔. 그 보살의 심부름꾼이다. 내한테 밥을 얻으러 왔는데 그러면서 이 세계를 보여주니까 또 그 대중들도 이렇게 봐.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도 그 사바세계 좀 구경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 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900만 대중이 유마거사 심부름꾼 따라서 따라와 이 사바세계를. 그래 와가지고 그 좁은 한 방장실이 한 평밖에 안 되는 유마거사 방에 모였는데 그 모든 대중들을 유마거사가 사자자를 촥 만들어서 다 거창에 앉아 계시라고. 그래 놓고 아 그쪽 향적세계에서 오신 모든 대중들이다. 그쪽은 부처님이 어떻게 공부를 가르치냐. 예 우리 부처님은 그냥 유리향으로 이렇게 제도하는데 우리는 특별히 공부할 것 없이 나무 아래라고 앉아 있으면 은근한 향기가 와서 그 향기를 맡으자마자 우리는 삼매에 들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 사바세계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중생을 어떻게 제도합니까? 그래. 유마거사 갈게요. 이 사바세계의 중생들은 되게 억시고 고집시고 말도 안 듣는다. 그래서 부처님이야
보통 방법으로는 중생교화를 못해 마치 말 안 드는 망아지나 저 코끼리 채찍으로 길들이듯이 아주 단단히 맞먹고 그냥 훈련을 시키면서 교화를 시킨다. 예를 들자면 아까 하나 뒤에는 둘이요 둘 뒤에는 셋. 나쁜 짓을 이렇게 하면 이런 지옥에 떨어지고 좋은 일을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받고 사막도에 이러면 떨어지고 살생을 하면 이런 벌을 받고 하나하나 다 일러줘야 된다.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쪽 대중들이 뭐라 하냐. 하, 석가모니 부처님 고생하시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곧 뒷얘기. 그러면서도 이 사바세계에 좋은 점이 또 얼마나 있는 줄 아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중생들을 제도하는 이 공덕은 느그 세계에서 제도하는 그 공덕의 10배, 100배 뛰어나다. 힘든 데 가가지고 좋은 일 한 것이 훨씬 공덕이 크다 이 말이지. 거기까지만 하고. 그게 이제 향적불 부처님인데 부처님이 자시던 그 밥을 한 바로만 딱 가져오니까 아이고 저 한 바로 누구 코에 붙입니까? 생각만 딱 하고 있는데 걱정 마라. 여기 있는 대중 수천만 배가 평생 먹고 먹고 덜어 먹어도 남음이 있는 부처님 밥이다. 그렇게 해서 배고픔을 다 면하게 했어. 오늘 우리 조상에게 대접하는 이 밥이 이 보통 밥이 아니고 저 향적 부처님이 잡수던 밥입니다. 그러니 이 밥을 잡수고 영절 기어라 영원히 허기에서 면하소서. 모든 불자 영가들이여 지금 오늘 이 차려진 이 각각의 물건들 가지가지 진수들 이것은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것도 아니고 땅에서 솟아난 것도 아닙니다. 비종지용. 다만 여러 조상들을 이렇게 제 모시는 이 제자들 후손들 이 제자들의 정성일편으로 흘러나와서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대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마지막에 복유상향 그러네. 요거는 이제 복유 엎드려서 생각한다 이 말에는 삼가 이런 때 삼가 바라건대 상향이라 하는 말은 뭐냐면 적지만 조촐하지만 많이 잡수소서 상향 흠양하소서 감히 바라건대 이 적은 음식이지만 이렇게 잘 흠양해서 잡수소서 하옵소서 하는 이 충문의 끝에다 쓰는 말이야 이거는. 요렇게 대접을 하고 대접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 이제는 부처님의 이 법문 거기 가서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같이 또 몸뚱이에 탐내고 재물에 욕심내고 오래 살겠다고 가진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하는 짓거리 하지 마소.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진정한 우리 법신지에서 그 인연 따라서 잠깐 여러 여견이라 마치 거풍같이 번개불같이 이슬같이 이렇게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였다 가는 것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잘 설명해 준 금강경을 독송해 준다든가 그 공사상이라는 게 그런 거야. 세상 우리가 진정 실상을 보기 전까지 이 눈에 보이고 접촉하는 이 모든 것들은 허망한 것들, 원래의 참 실상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줄여서 반야신경을 일러준다든가 그리고 참 진리를 일러주는 법성계를 해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2단계까지는 공양을 이렇게 잘 차려서 보통 공양을 차리는 게 아니야. 진수열찬이야. 잘 흠양하고 배고파서 나쁜 짓 한다는 생각도 마시고 또 다음 주 와서 또 차려드리고 그 다음 7일째 와서 또 차려드릴 테니 배고픔은 걱정 말고 오직 우리가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스님의 법문 부처님의 말씀을 대신해 주는 이 내용 새겨 들어서 여기서도 그런 마음 못 버리고 알은 무하다라고 하는 말 그렇게 새겨 듣지 못하고 아예 집착해서 무화같이 방아착을 못하고 이렇게 힘든 고생을 하셨잖소. 오늘 또 노심초사 전해드립니다.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 다 탐심이요 진심이요
이런 것은 어리석음에서 오는 건데 이 어리석음은 인간이 본의 본 모습이 아니라는 것에 집착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또 일러주고 또 잊어버리거든 다음 주 와서 또 일러드릴 테니까 게으름 피지 말고 어서 와서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세게 들으소서. 응? 오늘은 이렇게 기도를 하시고 다음 주는 내가 못 오니까 한 4주 후에 백중나라 와서 이제 결말을 한번 보자고요. 몇 분이나 맑게 알아듣고 제자리 찾아가셨는가. 에? 여러분이 정성을 다 해서 24시간 딴짓 안 하고 이번 기회는 백중까지는 내가 딱 마음을 일심으로 제 우선 과제는 우리 조상들 천도하는 거다. 내년 백중 기다리지 않고 이번 백중에 이거 끝장을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앞으로 한 4주 열심히 일심으로 24시간 놓치지 말고 관찰해서 기도를 하세요. 여기서 하시고 집에 가서 하시고 하다 보면 꿈에도 나올 거야. 아이고 이때까지 몰랐던 걸 네가 내 손자냐 증손자냐 나타나가지고 고맙다. 오늘에서 내가 말귀를 좀 알아듣겠더라. 이런 것도 현몽도 할 때 있을 거예요. 그런 현몽 없는 사람은 여러분이 정성이 모자란 사람들. 4주 후에 봅시다.